just gotta feel it. 예배당이 교회당이야. 아, 교회는 바로 사람이다. 네, 저는 82일을 졸업한 최일도 목사라고 합니다. 아, 사람들은 저를 바퍼 목사라고 많이 불러요. 어느 날 하늘나라 가게 되면 아, 그런 별칭도 다 사라지고 예수의 작은 형제 최일도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고 싶어. 맨 처음 저는 시작한 게 신학생 시절이었어요. 3학년 때 독일로 유학 갈 걸 결심을 했어요. 춘천을 다녀오려고 이 경춘선 열차를 타기 위해 청량리역에 온 거예요. 그 저보다 한 5미터쯤 앞을 걸어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제 앞에서 쓰러졌어요. 직접 눈으로 본 건 처음인 거죠.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나면 그냥 가라고 그래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저절로 깨어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분을 쉽게 잊었어요. 근데 딱 청량리역에서 내려서 역광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그분이 그대로 이런 아침에 내 눈앞에서 쓰러졌던 그분이 하루 종일 역광장에 그대로 방치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가까이 가서 키가 작아서 번쩍 들려요. 근데 그분을 딱 앉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태어나서 처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거지 할아버지를 품에 안아드린 날이니까. 눈 한번 감았다 떠보니까 설렁탕 간판이 보여서 설렁탕 집에 모시고 가서 그때 국물을 떠넘겨드리면서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청량리 역광장 임시매표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밥상 공동체가 시작된 거죠. 장신 신학이 아니면 아마 그 이렇게 긴 세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이 통전적 신학, 온신학에서 그런 포용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장신에서 전통적인 뭐 이 교회 사역을 하는 분들도 참 자랑스럽게 잘하는 분도 많지만 파라처치와 또 NGO 여러 많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미 참 자랑스럽게 해온 분들이 우리 선배들 가운데도 많았고 아마 우리 후배들도 저는 이 정신을 이 맥을 계속 이어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합신학이 정말 지켜야 할 것, 복음의 절대성에 아주 충실한 우리 학교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는 급진이어요. 진보도 아니고 급진. 학교에서 우선 주선의 교수님 같은 훌륭한 스승들을 만난 거예요. 이분 강의실에서 빈민 선교 현장 얘기를 눈물로 하세요. 그걸 듣고 마음이 뭐 눈물이 안 젖는 녀석이 비정상이지. 그리고 그 현장에서 사역하는 제자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한 거예요. 졸업 후 최일도가 독일 유학을 안 가고 청량리 빈민촌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오신 분이 주선의 선생님이고 복도밭에 집단 구타를 당한 일이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멍이 들은 거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제 손을 잡고 이 조폭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제 제자인데 이젠 때리지 마세요. 때리면 아프잖아요. 이게 우리 장신이 그래요. 무엇보다도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와 우리 장신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예배당 없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길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청량리 야채시장 쓰레기더미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역광장 힘심협회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굴다리 아래에서도 그 뭐 지금도 예배당 없이 길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 1년에 일부러 한두 번씩 꼭 합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사람이다. 부르심을 받은 회중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신앙 고백이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겼던 우리 한경진 목사님께서 아유 예배당 없이 어떻게 길에서 예배를 드려 그래가지고 대광고등학교 교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청각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 많이 모이는지 중강당으로 갔어요. 또 한 몇 달 하다 보니 넘쳐서 대강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있으니까 이러다가 잘못하다가 대형교회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고 10년만 딱 하고 우리는 다시 작은 교회로 돌아갔어요. 다일 공동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신 중에 하나가 Small is beautiful. 그 정신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꼭 대형교회가 되어야만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요 그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그렇게 작은 자 한 사람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와 함께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저희들은 지요 자칼라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저에게 대광고등학교 명예 졸업장을 주시면서 우리 최 목사님 그저 남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거든 아닙니다 하시고 그래 고통받아서 너무 억울해서 힘들 때에는 그저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후배 여러분들에게 저도 꼭 이 귀한 가르침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님도 옳은 일 하시고 고통받으셨고 주님의 모든 제자가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을 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감사하며 따라갑시다. 일체가 은혜요 감사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요.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